여야는 추석 연휴에 만난 국민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빨리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민생을 말했지만 서로를 탓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추석에 접한 민심이었습니다. 검찰에 의존한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하면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당장 이번 주 본격 가동되는 국회 일정을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오는 5일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런 그 우리 의원들의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내일 의원총회에서 정리하는데 현재로선 부결기류가 강합니다. 대법원장은 오늘로 9일째 공석입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십니다. 부적격자라는 것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할지 아니면 뭐 그럴 필요도 없는지 어떤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